경북도 내 시군마다 인구가 급속히 줄어 걱정인데요. 그런데 지난 1.4분기 문경시의 인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과 파격적인 출산 육아 정책 때문입니다. 이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시 동노면에서 오미자 농장을 경영하는 귀농 4년차 양현석 씨 부부. 양 씨 부부는 처음 귀농할 때 마을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를 갖도록 문경시로부터 집들이 비용부터 시작해 많은 도움을 받아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귀농귀촌 코디네이터를 맡아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문경시의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연합회가 잘 발달돼 있고 또 귀농귀촌 정보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필요한 내용도 많이 받았고 그 시에서 이제 자녀 출산 정책을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에 이어 문경시는 올 들어 전국 처음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4자녀 이상 가구에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문경시 인구는 7만 1,900여 명으로 지난 12월 말보다 52명 늘었습니다. 올 1.4분기 문경시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출생 69명, 사망 220명으로 자연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전입 1,693명, 전출 1,495명으로 외부 유입이 인구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1명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 그다음에 산모에 대한 우대,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책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농촌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따뜻하게 상담을 해서 2021년에는 서울과 문경을 1시간 20분 만에 연결하는 KTX가 개통될 예정이어서 문경에 정착하는 도시민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